할렐루야. 금요 찬양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이렇게 요즘 계속 오시면서 우리 교육관 건물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정말 많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벽화하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화장실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기쁘실 줄 압니다. 예,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기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건물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예, 굉장히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 우리의 모습도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종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판단하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만나는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가지 불평하는 마음들이나 원망이나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모든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돈이나 또 세상적인 성공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그 넓은 품에 안을 안아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나누시고, 주의 친절한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예. 나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안 좋은 건 좀 안 닮아도 내가 가진 좋은 장점은 우리 자녀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자녀가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예.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를 본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도 주님과 같은 사랑이 있기 원하고요. 나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함을 갖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보소서